1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. 이런. 와, 보험사에서 90대 10이래요. 참나 웃겨도. 예. 저 튀어들어오고 저거 어떻게 피해, 저거를. 과실비는 100대 0인데요. 근데 이 차가요, 뽑은 지 이제 며칠 안 됐어요. 이 차가, 이거 2015년도 3월 사고인데요. 2월 26일 날 새 차 뽑았어요. 그래서 100km도 아직 안 탔어요. 오늘 아침에 번호판 달고 1시간 만에 사고 당했어요. 아, 100km도 안 탔는데, 아, 새 차 주세요. 그랬더니, 안 된대요. 고쳐서 타래요. 그러면서 수리비 15% 더 주겠대요. 우리는 새 차로 달라. 새 차 안 줍니다. 보험사에서. 차가 나오는 순간 중고차예요. 만일 새 차를 탁송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럼 바꿔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. 그런데 100km면 탔지만은 고쳐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당시는 수리비가 얼마였나요? 수리비가 예컨대 1580만원. 그 뭐 100km도 안 탔으니까 차 값은 뭐 한 1500만원. 뭐 거의 똑같겠죠. 그죠? 예. 열흘도 안 됐는데요. 그러면,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칩시다. 1500만원이면 차 많이 망가졌겠죠? 예, 부딪히고 저 난간 부딪히고 그랬으니까 차 값에 20% 초과할 때. 자, 그 당시, 사고 당시 차 값의 20%를 초과해야 돼요. 수리비가. 20% 초과하면은 그럼 지금은 얼마 될까요? 수리비 한 500만원 나 칩시다. 500만원. 그러면 이 500만원에 대해서 예전엔 15% 줬어요. 1년이 안 된 차는. 1년 넘지 않았으면. 그리고 1년이 넘고 2년이 안 됐으면 10% 줬습니다. 수리비에. 그게 지금 75만원 준다는 얘기예요. 그게 끝이에요. 그리고 차 고치는 돈은 렌터카비요. 렌트비. 폐차는 열흘이고요. 고치는 것은 30일까지 주죠. 수리하는 동안에. 만약에 렌터카 안 빌렸다. 그러면 렌트 비용의 30% 현금으로 줍니다. 지금은 바뀌었습니다. 지금은 이게 2년이 아니라 5년까지예요. 5년까지. 그리고 1년 넘지 않았으면 1년까지는 20%, 2년까지는 15%, 5년까지는 10%.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? 급격하게 차값이 떨어졌다. 경락손해 또는 중고차 시세 하락손해라고 그럽니다. 아, 참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지금 수리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, 아, 1580만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오면 그 차값이 똥값 되잖아요.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150만원 밖에 안 줘요. 지금 기준 20%, 200만원. 근데 200만원보다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. 아니, 1000만원 주고 줬는데 떨어지는 게 한 300만이 될지 500만이 될지 몰라요. 그럴 때 소송해야 될까요? 소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나 홀로 소송하면은 변호사 비용 안 들겠지만 변호사 선임하면 한 300만원 달라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또 그 차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증명하세요. 증명하는 비용.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감정을 합니다. 아, 이 차가 원래는 이건 뭐 감정할 것도 없어요. 1580만원 주고 샀으면은 그동안에 한 1, 20만원 빠졌을까요? 뭐 1550만원 칩시다. 1550만원짜리야. 잉크도 아직 안 말랐잖아요. 1550만원짜리인데 이거 지금 이만큼 여기저기 다 망가졌고 이거 고쳤어. 그럼 이 차값이 지금 팔면 얼마 될까? 그것을 감정해야 됩니다.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. 자동차 잘 아는 사람은 뭐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아주 저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또는 뭐 자동차 공학과 교수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합니다. 또는 뭐 이 대물 담당 많이 했던 손해사용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감정을 시켜요. 그 감정 비용이 300만원 들어요. 그 300만원 들면은 변호사 비용 300만원, 감정 비용 300만원, 그렇게 해서 600만원 들여갖고 500만원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 불확실하잖아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 또는 경락 손해에 대해서 소송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. 다만 예외적으로 내 차 값이 1억 원짜리다. 근데 요번에 중고차 시세 하락된 게 3천만원 넘는다. 또는 5천만원 넘는다. 그런 경우라면은 300만원 들어서 소송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경락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가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
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.